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 chilling. 랩비엣이 맙과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와, 랩비엣이 이렇게 끝나가다니 되게 아쉬워요.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 TV쇼인데, 랩비엣을 제가 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입장이고, 이 랩비엣이라는 TV쇼를 보면서 뭔가 이제 베트남 힙합씬이 이렇게 막 뜨겁게 막 타오르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느껴지니까 되게 부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힙합을 좋아하고 힙합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이제 젊은 래퍼들은 더 많이 나올 테고 시장은 커질 테고, 한국도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지만 확실히 그 라이징하는 그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뿌듯함이 있죠. 그리고 참 부러운 게 랩비엣은 유튜브에 스트리밍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 막 4일 만에 막 조회수가 막 1000만이 넘어. 와, 진짜 대단해요. 힙합 TV쇼를 유튜브에서 1000만 명이 넘게 봤다는 게 볼 때마다 진짜 경이롭고 부럽습니다. 한국에서 쇼미더머니가 인기가 있었어도 유튜브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이번 시간에는 좀 많은 리퀘스트가 있었어요. 이 래퍼를 꼭 좀 다뤄달라는 구독자분들의 요청들이 꽤 많았고, 탄드로우입니다. 탄드로우. 사실 제가 탄드로우는 랩비에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좀 눈여겨봤던 래퍼였고, 이제 탄드로우도 결국은 결승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리키스타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승전까지 올라온 래퍼들한테는 그만한 이유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 탄드로우가 가져온 음악은, 제가 이게 발음이 제대로 시원찮은데, 타인터?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Honesty라는 제목의 음악입니다. 가사를 해석을 좀 미리 조금 해봤는데, 내 발에는 에어조던 1이 있고 나는 톨리버와 이미 작업하고 있다. 나는 랩비엣에서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직하게 이 게임에 여기까지 올라왔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직하게 이 게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들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라. 약간 이런 의미들이 조금 담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정직함 중요하죠. 힙합씬에서 경쟁을 할 때도 굉장히 가장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탄드로우, Honesty, 타인터. 지금부터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음악은 몇 번 제가 들었는데 퍼포먼스를 직접적으로 보는 게 처음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어, 인트로에 피아노 랩이 되게 좋네요. 자,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래퍼들은 어찌됐든 자신의 멋을 자랑하는 가사들을 많이 넣는데, 단순히 이 조던 1이 내가 신고 있다는 거를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던이라는 신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힙합씬에서 부의 상징과도 같은 신발인데,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 신발을 구매해서 신고 있다. 노력의 대가다. Blood, sweat, and tears의 결과다. 나는 지금 조던을 신고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Keep my toe river on the beat, I'm in my zone. Lady wanna check 'cause I'm real. Lady wanna check 'cause I'm real. 이 가사 좋은데? Haters wanna push me down still. 아, 좋아요, 좋아요.
리키스타랑 마찬가지로 탄지로우의 가사도 어떻게 보면은 힙합에서 내세울 수 있는 에리투드 같은 거를 많이 말하고 있어요. 아너스티도 힙합에서 얘기하는 덕목들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나쁜 짓 안 하고 일해서 번 돈으로 에어조던도 사고 뭐 명품도 사고 시계도 산다는데 뭐 어쩔 거야. 난 나쁜 짓을 안 하고 정직하게 합법적으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사는 건데 뭐 어쩔 건데. 헤이러들이 날 끌어들인다고 날 막을 순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아 이런 거 굉장히 좋지. 그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냐는 거지. 힙합의 근본적인 얘기들이 여기에 다 있어요. 내 자신을 믿어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거든. 아니 가만 여기 제가 다른 퍼포먼스 볼 때부터 계속 카메라에 잡히는 그 안경 끼신 여성분이 잡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분인가? 그래서 잡히는 건가? 아, 특정 여성분의 카메라가 유독 많이 잡히니까 그냥 의문이 든 거예요. 아 잘한다. 확실히 결승전에 올라가면은 래퍼들이 확실히 각성이 되는 것 같아. 각성했어요. 더 좋아졌어. 실력이. 어, 또 이 처음 랩비에서 출연했을 때 느낌과도 또 달라. 그치. 여기 또 중요한 표현 나왔잖아요. Keep it real 하라고. 힙합의 에디튜드예요. Keep it real.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정직하게 이 게임에 도전하라는 거지. 봐봐, 저 여자분 또 잡았잖아, 카메라가. 이게 뭔가 있는 거죠?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이 얼마나 많이 정직한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냐. 아 좋은 말이죠. 음악은 굉장히 빡세고 도파인데 역시나 가사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이런 거 같으면 리키스타랑 곡의 어떤 분위기나 무드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 아 잘하네요. 아니 근데 저 되게 쓸데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카메라에 계속 다른 래퍼들 퍼포먼스 할 때마다 저 안경 착용하신 여성분이 계속 잡히니까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계속 잡는 거지? 싶었거든요. 뭐 유명한 연예인이신가? 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탄지로우의 음악을 들어봤는데 역시나 잘하네요. 사실 결승전까지 올라오면 자신이 갖고 있던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래퍼들의 퍼포먼스가 와 실망스럽다 이런 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쇼미더머니도 마찬가지였어. 결승전에 올라온 래퍼들의 퍼포먼스가 구리다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다 좋은 폼을 보여줬고 좋은 실력들을 뽐내고 있었다. 근데 특히 저는 리키스타와 마찬가지로 탄드로우의 가사가 굉장히 좋았다. 힙합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제 뭐 몇몇 사람들은 힙합이 아무래도 뭐 롤렉스 시계를 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차고 이런 게 굉장히 좀 뭐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래퍼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음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한 선물로 롤렉스 시계를 사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맞추는 거야. 나쁜 짓을 해서 번 돈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했다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면 질투를 하는 것보다는 아 나도 성공해서 꼭 저렇게 해야지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계속 그 신념을 지키는 거죠. 정직한 신념을 계속 지켜나가 된다는 거를 탄지로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에어조던 1을 신고
어느새 나는 이미 터올리버랑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시작부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좋은 표현들이에요. 래퍼라면 자신의 커리어를 뒤돌아봤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하니까 이런 가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